5월생과 8월생의 용띠는 노중홍액이 있어서 좀 더 차조심, 킥보드, 자전거, 이륜도 포함되어 있다. 드럽고 치사해도 함부로 퇴사를 하지 말라. 지금의 밥그릇을 고수해라. 이게 포인트고, 나가는 삼재에 내가 누구에게 돈 거래,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의 용띠입니다. 경진생의 용띠, 25이죠. 사회나 인맥이나 선후배, 동기 이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내 마음 같지 않다. 어차피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뱉었던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서 늘 자중자애하고 조신하게 잘 넘기고, 그 다음이 5월생과 8월생의 용띠는 노중홍액이 있어서 좀 더 차조심, 킥보드, 자전거, 이륜도 포함되어 있다. 37의 무진생 용띠, 7수의 성주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7, 8, 9까지의 이어지는 운은 용띠는 좀 어려움에 따를 수 있고, 가장 용띠 중에 힘든 게 지금 37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던 직장도 들썩들썩 때려치게 되면 진짜 손가락 빨아야 돼. 더럽고 치사해도 함부로 퇴사를 하지 말라. 지금의 밥그릇을 고수해라. 이게 포인트고,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접촉사고 조심하시고, 그중에 9월생과 4월생의 용띠는 사고가 나면은, 이건 나이롱 환자라고 표현하죠. 비접촉인데도 사고로 나는 어디가 넘어져서 다쳤다. 정말 진상의 인간의 고락을 느낄 수 있는 게 37이야. 위험해. 인지 잘하시고, 급해도 악셀 받지 마시고 차조심해라. 돈에 대한 부분도 짜치기 때문에 관리 잘하고, 용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해서 돈을 잘 찢어 발겨서 사용하길 추천드리고, 49의 병진생 용띠, 정말 9수에 나가는 삼재지만 그래도 운이 무해 무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무난하게 아주 그냥 몸을 사리면서 넘기면은 50부터는 피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9수에 사건 사고, 몸수에 칼이 들어오거나 흉을 남길 수 있고, 형제지간의 재산 싸움이나 소소한 걸로 등을 질 수 있어. 부모 형제 간의 말, 명절날 말조심, 차조심, 인간조심, 멀쩡했던 집안에 고의적으로 꽃뱀한테 걸리거나 제비족한테 걸려서 개망신을 당할 수 있고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운이 있어서 사생활 관리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1의 갑진생 용띠, 환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집안에 상문을 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 뭐 시골에 누구 이런 분들이, 당숙 이런 분들이 이제 상문을 좀 부정을 탈 수 있는 운이고, 묘자리를 옮기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 보상을 받고 선산을 옮기는 이러한 운들이 간혹 들어와 있어서, 문서에서 싸움, 재산 싸움, 서로 얼마를 더 갖겠다는 것과 서류 정리해서 도장을 받아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모든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61세야. 나가는 삼재에 내가 누구에게 돈 거래,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가 없어.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 돈은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61세니까 보증이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서류상의 문제가 발생하니 꼼꼼하게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73세 임진생 용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정말 안 좋은 나가는 삼재의 용띠이기 때문에 전세를 살거나 어떤 전월세 이런 임대에서 주인이 잠수를 타거나 내가 이래서 있는 돈을 날리거나 졸지에 코베어 갔다는 소리를
내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지금 73세의 용띠이시기니까 절대 문서 서류 뭐 자식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갖다가 준다든가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쥐고 있어야 길바닥에 안 나앉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건강수도 잘 챙기셔야 되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오해를 받고 특히 남자분들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술 드시고 과격한 진한 농담은 삼가하셔야 관제를 피할 수 있다. 요게 핵 포인트예요. 용띠해에 용띠 삼재 나가는 삼재들이 자기 띠해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건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액막이나 홍수매기 삼재풀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비켜갈 수 있는 수들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눈꽃이 용띠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용띠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가야들 위해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드릴게요. 사랑합니다.